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의 텃밭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친구의 텃밭에서 많이 나는 가시오이를 이용한 가시오이 겉절이 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이 겉절이 김치는 찹쌀불 끓이지 않고 쉽게 그냥 무치듯이 하는 거니까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친구가 텃밭에 가시오이 다섯 포기 심어놨더니 감당이 안 된다고 쉽게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을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오이를 가지고요. 부추 조금만 가지고 겉절이인 듯 김치인 듯 쉽게 무치는 방법 가르쳐 드리려고요. 그리고 오이는, 가시 오이는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여기가 이렇게 씻으면 잘안 씻어지니까 소금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소금 가지고. 그렇지만 귀찮죠? 소금 꺼내기도 싫고, 손에 소금 문지기도 싫고, 이 우둘두둘한데 손으로 문대기 싫죠?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씻는 방법을. 저는 항상 오이를 손질할 때이 필러로, 자, 오이의 그 울퉁불퉁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 버립니다. 긁어내 버립니다. 오늘 오이가 저는 4개를 준비했는데요. 이 오이 사이즈가 좀 커요. 대짜 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대충 이렇게, 완벽하긴 아니고 이러면 이제 매끄럽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씻으면 손에 걸리는 것도 없고요. 깨끗하게 구석구석 다 씻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충 부들두들한 부분을 이렇게 긁어내고요. 긁어내면은 완벽하게 자르진 마세요. 오이 껍질이 조금 남아있는 게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씻으면 됩니다. 오이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당근은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없으시면, 자, 그냥 조금 생략해서 하셔도 돼요. 당근은 저 조금 작게 썰을게요. 양파도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짧게 채썰을게요. 자, 부추도 조금 한 2cm 정도 간격으로 자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한그 비슷하게만 자르면 되니까요. 아, 제가 먼저 오이부터 절였어야 됐는데 잠깐 깜빡했네요. 자, 오이를 살짝은 좀 절여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겉절이처럼 무친다 해도 그냥 무쳐놓으면 오이가 물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 준비해둔 야채는 옆에 놔두고 이따가 접시 쓸 거니까요. 자, 오이를 먼저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르셔도 되고요. 내 마음대로 자르면 됩니다. 그냥 자, 이렇게 잘라서요. 그냥 이렇게 한입 크기 먹기 좋게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어떤 형태든 여러분이 자르기 좋은 대로 이렇게 됩니다. 연필 깎듯이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잡히면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내 맘대로입니다, 완전히. 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자, 4등분 해가지고요. 오이는 씻었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소금으로 절이겠습니다.
조금 빨리 절이고 싶어서 저는 오늘 자, 이 한 숟가락만 이렇게 섞어주고요. 겉절이에 양념을 준비하는 동안 한 20분만 절여주면 됩니다. 자, 양념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종이컵입니다. 고춧가루를 오늘 오이 양이 좀 오이가 커서 좀 제법 많이 될 것 같아요. 한 컵 아니죠? 한 이만큼 정도? 1cm 정도 내려가는 사이즈입니다. 요 정도? 자, 요 준비하고요. 또 멸치 액젓입니다. 자, 멸치 액젓을 하나는 많아요. 자, 반만 넣을게요. 그리고 이건 참치액입니다. 참치액을 자, 반만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 찍은 겁니다. 마늘 찍은 거는 자, 두 개 넣을게요. 밥숟가락으로. 오늘은 제가 찹쌀 풀끓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생수를 넣을게요. 자, 소주잔으로요. 생수 하나 넣어보고요. 하나 반 넣습니다. 소주잔으로 생수 하나 반 넣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간이 조금 부족해요. 참치액이나 멸치액젓을 토탈 자, 합쳐서 한 컵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싱거울 거예요. 왜냐면 오이도 나중에 겉만 살짝 절여질 것이고 그리고 이 야채도 싱겁잖아요. 맨 거니까 여기다가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할게요. 제가 계량 스푼 대신에 여러분한테 가장 항상 있을 만한 사이즈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걸로 뜨면은 너무 가늠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소금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거 알죠? 그래서 말본 수저죠? 자, 이걸로 한 숟가락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약간의 단맛 갈 정도는 아니에요. 자, 올리고당 한 스푼만 넣을게요. 약간의 단맛이 추가되면은 이게 음식이 달진 않고 짠맛과 단맛이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맛있어지거든요. 자, 이제 한 20분 정도 절여졌고요. 겉은 살짝 절여지는 게 느껴집니다. 헹궈서 겉절이를 이제 묻혀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한번 깨끗하게 헹궈주면 돼요. 헹구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장갑을 끼고요. 자, 우선 양념부터 넣겠습니다. 아까 만들어뒀던 양념을 자 이렇게 넣고요. 오이를 먼저 묻히겠습니다. 자, 오이를 묻힌 다음에요. 아까 준비해뒀던 야채를 넣고 또 묻힐게요. 이게 볼이 너무 작아서 장갑을 벗고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섞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섞었고요. 마지막에는 아까 통깨를 좀 넣긴 했지만 또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더 좋겠죠. 약간만. 자, 이렇게 김치인 듯 겉절이인 듯 오이 겉절이 무침 완성되었습니다. 찹쌀풀 끓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하면 좀 간편하죠. 네,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친구 텃밭 책임지기 가시 오이 자 먹기 대작전. 친구의 텃밭에 있는 가시 오이를 어떻게 해 먹으면 되는지 제가 가르쳐 준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쉽게 오이를 무쳐서 먹는 김치처럼 이거는 그렇게 냉장고 오래 두고 먹을 필요는 없이 이렇게 조금씩 몇 개씩만 해서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아주 쉽고 간편하죠. 자, 이렇게 김치처럼 하는 오이 겉절이 함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